전형적인 공부해 되는 얼굴인데요. 대형적인 공부 안 해도 되는 얼굴인데. 하체에서는 여학생들이 가만히 안 뒀을 안것 같아요. 안 뒀을 것 같아요. 정말 가만히 뒀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가만히 뒀을 것 같은 그런 학생들. 문제 시작!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배틀템 스타트! 파이팅! 파이팅! 스케이트보드. 카멜레온. 이미자 선생님. 세총. 아! 뭐해? 아! 아! 코코넛. 캐나다. 홍합. 내가 마지막에 부담을 받네. 캠핑카. 홍듀. 홍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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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팀 6층에서 스톱. 예! 지금 그 세레모니 뭐예요? 이게 세레모니 보는 거야? 힙합 그룹이다 보니까 네. 동작이. 야! 세레모니. 땀스러워하는데. 그리고 저 탑은 지금 삼복도 위에 무슨 마우라를 하고 있었어요. 의상 컨셉이 뭡니까? 네, 건빨입니다. 건빨이요? 검정 색깔, 빨간 색깔. 아, 건빨! 건빨! 시작부터 남다르다! 50점 앞서는 배틀팀! 배틀 2! 릴레이 폭탄! 5개 이상의 정답을 서 있는 순서대로 말하라!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폭탄이 폭발한다! 35초 이내에 폭탄을 제거하라! 릴레이 폭탄, 스타트! 여러분들 누나 팬들도 굉장히 많죠? 네. 누나 팬들의 네. 특징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예. 누나 팬들은 저희보다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저희들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고양이씨! 네. 어떤 거 받아왔어요? 삼계탕이나 홍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죠. 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나 봐요.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데 누나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아이돌 예, 그룹 하면 예, 예. 네. 왜냐면 아이돌 그룹의 전매 특허죠. 살인미소. 네? 우리 다섯 분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나들을 사로잡는 살인미소 한 번씩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뭐? 정인동 씨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정말요? 진짜 살인미소. 아! 살인미소는 그렇게 하면 보지 마지막에 잉크가 나가야 돼요. 아, 윙크. 잉크가 아니고 윙크겠죠. 예, 예.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우리 진짜 원조를 보자고요. 원조 살인미소들을 예. 보자고요, 우리. 자, 태양군. 아! 야, 시급다. 아, 귀엽다. 대기장이. 오. 미소. 자,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예. 네. 릴레이 폭탄입니다. 자, 릴레이 폭탄 문제 주세요. 노브랜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진짜 어려운 것부터 해줄게요. 첫 번째 문제. 노래 동물농장에서 닭장 속, 대나무 밑, 외양간, 깊은 산 속, 부뚜막 위에 있는 동물은 각각 무엇일까요? 암탉. 대나무 밑은 뭐가 있었어?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그래요. 깊은 산 속엔 현실력. 동물, 동물. 고양이. 듣지 마. 아, 내가 그거 아니고. 깊은 산 속에 메아리. 야, 동물. 새. 뻐꾸기? 대나무 밑에 염소가. 성공입니다. 야, 뭐야. 내가 이겼어. 와, 내가 이겼어.
명소를 그냥 외쳤는데 하필 그때 대나무 밑에 가 있었는데 우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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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쳤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이야 세레머니죠. 예예.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 맞춰도 되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 중 투리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투리? 하지마! 꽃투리! 짜투리! 까투리! 사투리! 좋아, 좋아, 좋아. 미투리! 예! 성공입니다! 직뱅 잡으러 가자! 야, 진짜! 직뱅 잡으러 가자! 야,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미트리가 뭔지를 몰라. 나 미트리 그냥 된 거야. 3이나 노따이로 집신처럼 삼은 신이 미트리입니다. 아, 미트리예요. 나 몰라. 아, 호흡이 맞았어. 깜짝 놀랐어. 그걸 아주 놀랐죠. 우리 되게 똑똑하죠. 네, 대단해요. 최고예요. 빅뱅과 우리 최진석, 저희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문제 연속으로 맞췄어요. 두 문제 더 맞추면 저희는 완전히 만점이죠. 야, 사실 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구텐탁, 사와디캅, 곤니치와, 주드라스트 부이체, 봉주르는 모두 안녕하세요란 뜻입니다. 각각 어느 나라의 인사말일까요? 이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신고 말고, 신고 말고. 러시아! 맞았어! 맞았어! 저도 어려운 거 하나 해결해드릴게요. 태국! 우와! 어렵다. 고니 좋아. 일본. 아, 예. 오, 프랑스? 응? 맞아! 맞죠? 야, 이겼다! 야, 이겼다! 뭐야? 독일! 아! 성공입니다. 자, 이왕 말이죠. 세 문제 연속으로 맞췄기 때문에 마지막 한 문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가보죠. 문제 주세요! 오!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주세요. 아니, 나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야, 이미지 만들어놨는데 힘내. 할 수 있어. 한자 쌍둥이 자자는 아들 자자 두 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 두 개가 합해져 한 개의 글자가 되는 한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과 뜻을 함께 말해주세요. 숯불림. 아, 내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조일호. 조일호. 아, 같은 자. 같은 자요. 뭐가 있나? 이거. 그래. 보니까 못할 것 같아. 이거. 뭐지? 말해. 잠깐만. 야, 뭐해? 뭐 하냐? 야, 나는 말고 말고. 아, 실패입니다. 아, 방울이 씨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저 스플림이요. 스플림 옆에 했잖아. 그 밖에 몰라요. 아니, 근데 이거 정영돈 씨가. 마늘 자, 마늘 자. 다른 글자로는 두 이 자, 마늘 다 자, 쌍쌍 자, 약할 약 자 등이 있습니다. 그럼요. 아, 약자. 약자. 빅뱅 초신성 화이팅! 화이팅! 잘해라! 자. 화이팅! 아니, 안쳤소리 말할 러브유 내가 거짓말 베이비는 거짓말이야. 야야야 지금 두 눈을 합쳐졌잖아요. 나영씨 저 일단 말이죠 분위기가 좀 떴어요 그죠?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저 다섯 분의 개인기 한번 볼까요? 와 There's never a right time to say goodbye But I make the first person call If I don't, you're gonna start hitting me Cause I really don't feel the way I want to fade about you Girl, it's not you, it's me But I gotta make the first... 아, 죄송합니다. 야! 태양구! 똑같다, 이거! 태양구! 네. 저희들에게서는 영어도 개인기입니다. 야. 야! 저는 약간 이제 네 명의 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도현입니다. 오늘
초호화 게스트 조성모 씨입니다. 왜 부르시나요? 조성모입니다. 바리수입니다.